네, 대전의 모든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예술인 협회 이사 곽성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술인대회 순서는 이렇습니다. 개막선언, 국민들의 내빈소개, 시상, 환영사, 축사 순서, 그리고 공연 감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대전의 문화예술인을 위한 2022 대전 예술인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이 뜻깊은 자리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전 예술인과 우리 모두를 위한 2022 대전 예술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예술인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12월은 우리 내빈들께서는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술인대회에 참석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사랑과 아끼는 마음이 또 함께 공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에 걸맞게 우리 예술인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대전광역시장님이시죠. 이장우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유성구 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그 후원하는 기업 대표님들 소개해 드립니다. 한꺼번에 소개하고 또 일괄적으로 박수를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산 엔지니어링 강도목 대표님, 소리마루 예술 최서훈 대표님, 금남고속 조성일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국현 전무님, 라이언 컨택 박기원 회장님을 대신해서 박상원 전무님, 샤브쌈 주머니 본사 주식회사 위드몬의 김성용 회장님, HJ글로벌 주식회사 HJ글로벌 주식회사 김동원 회장님, 대전교통 김광철 회장님을 대신해서 대전광역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하으로 전무님, 삼진전밀 정태희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준임 감사님, 맥키스컴퍼니 조홍래 회장님을 대신해서 김현우 지역사회공헌실장님께서 기업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대전광역시 문화재단 심규익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예술문화진흥회 조중국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예술편집위원회 정장직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민예총 이찬현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도심 문화예술인행동 복영환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예총 임원님들이십니다.
한국예청 대전광역시연합회 박홍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진식 수석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진영 부회장 겸 연극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정관 부회장 겸 연예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예총 김구회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축가협회 김덕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악협회 이환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용협회 정은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인협회 박순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미술협회 라영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진작가협회 우경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화인협회 성낙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음악협회 황하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의회에서 조원희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금선 시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꼭 소개될 분이 계시다면 이따가 중간에 또 소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상 순서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님의 상을 받는 분들입니다.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합니다. 건축가협회 오진식, 국악협회 최서훈, 무용협회 김영애, 문인협회 원준현, 미술협회 차상권, 사진작가협회 김미영, 연극협회 윤민훈, 연예예술인협회 민지, 연예인협회 정태연, 음악협회 임경원 이상입니다. 혹시나 드리는 말씀인데 꽃다발을 준비하셨다면 시상이 완료된 다음에 축하의 의미로 그때 꽃다발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를 제가 좀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자 순서가요. 건축가협회 오진식님부터 최서훈, 김영애, 원준현, 차상권, 김미영, 윤민훈, 민지, 정태현, 임경원 순이 되겠습니다. 예, 확인이 되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건축가회 오진식. 귀하는 열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으로 지역문화 예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장 이장욱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최서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서훈님 다음에 김영애님입니다. 김영애, 최서훈님 전달하셨죠? 네, 다음은 김영애님.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김영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원준현님. 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원준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상권님. 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차상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미영님.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김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민우님.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윤민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민지님. 네. 상장에는 본명으로 되어 있고요. 가수 예명인 민지로 수상하길 원하셔서 이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민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태연님.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정태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임경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지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꽃다발 전달하셨으면 조금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이왕이면 마스크 벗고 말씀은 하지 마시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저기 회장님 일단 아니 무슨 회장님 뭐 꽃다발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 진짜 우리 또 무용 옆에서도 굉장히 오래 또 고생하셨다고 저는 네 말씀들 안 하시면 괜찮죠, 그죠? 마스크 벗어도 예. 자 여러분 우리 대전의 예술발전에서 애쓰셨다는 의미로 시장님 표창받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박수하고 함성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시장님의 또 일제 바쁘셔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이렇게 약소하게 네, 드리고 예,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 예술인들 전체가 모여서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예술계에 종사하시면서 늘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박홍진 회장님하고 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이라 이 공식 일정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고 일찍 떠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대전 예술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또 많은 교류를 통해서 늘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대전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도시를 수준을 높여가는데 큰 기여를 해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면서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 원 조금 넘더라고요, 단체들한테. 근데 특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고 많이 저 예산 관련해서 얘기들 많이 하시고 지난 연말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술단체는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런 걸 떠나서 시장 되고서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 미술관을 다시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저 우리 미술가협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전시를 늘 할 수 있는 한 500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데도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진작가협회에서 우리 회장님 계신데 사진작가협회도 전시 공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국악협회에서 치타대 설립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 지금 일단 빼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컨트롤하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악당을 새로 짓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설 투자와 예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유력한 도시인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하고 문화예술 부문도 대전이 특광역시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뛰어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집중하도록 지금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역의 예술가들을 중용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예산을 더 편성하고 지역의 화가들께 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그런 일들을 정책으로 가다듬어서 많은 지역 예술인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도시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대전시가 주도적인 입장으로 노력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년에 시립교향악단을 제2의 교향악단을 창립하려고 하다가 시민교향악단으로 창립하기로 했습니다. 후년에는 시민 우리 합창단을 1년에 본격적으로 시립 말고 시민합창단을 시민교향악단을 이런 식으로 창단해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인들께서 시의 전속은 안 되지만 시민들과 함께 수준을 높이고 향상되는 이런 역할들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한 게 있습니다. 시립에 전속해 있는 분들은 영리활동으로 밖에 나가서 돈 받고 하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끊임없이 창작하고 노력하고 하시는 분들 기회를 뺏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양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시립 전속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시립 전속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춤도 연마하고 음악도 연마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리활동에 전속이면서 하셔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밖으로 나가셔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단체들이 어떤 단체는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다른 사람 입으로 세종 가서 지원받고 이런 복수 지원을 하면서 정부 돈을 빼먹는 것도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예술가들이 골고루 예산이 배분돼서 골고루 많은 분들이 대전 예술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가다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가 전속으로 하는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투자하고 전속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를 강화하는 대신 강화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대신에 높여지는 대신에 우리 밖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뜻이나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가 운영하는 모든 예술 지경하는 예술단체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과 최고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강화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모든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시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분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많은 분들이 시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 저 많은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대전 예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저희 대전시가 여러분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저 이장호는 앞으로 4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도시를 만드는데 예산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시장님 한 번 더 시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문화상 시상입니다. 원래 저희 예술인대회에서 이번에 시장님이 또 시상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상을 시장님상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상이 되겠습니다. 학술부문 한남대학교 조혜옥 교수님, 시각예술부문 충남대학교 윤여환 교수님, 공연예술부문 한남대학교 송전 교수님, 문학부문 대전문인협회 이봉직님, 언론부문 전 대전방송총국 방석준 국장님, 지역사회 봉사부문 대한적십자봉사회 윤한순 회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혜옥 교수님부터 윤여환 교수님, 송전 교수님, 이봉직님, 방석준 국장님, 윤한순 회장님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혜옥 교수님 한 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대전광역시 문화상 학술부문 연구교수 조혜옥 귀하는 남다른 창의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화예술 창달과 지역사회 번영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제34회 대전광역시 문화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시각예술부문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학과 명예교수 윤여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전광역시 문화상 공연예술부문 한남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명예교수 송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전광역시 문화상 문학부문 대전문인협회 이봉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전광역시 문화상 언론부문 전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국장 방석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상 지역사회 봉사부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대전세종협의회 회장 윤환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축하의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시장님과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꽃다발만 바로 전해 주시고 예, 빠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문화예술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멋진 모습, 예, 설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또 대전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또 기대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왕 또 이렇게 급하신 분들 저희가 늘 배려하던 전통이 있죠. 이번에는 우리 설동우 교육감님의 축사를 간략하게 듣고 시상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동우 교육감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주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대전교육감 설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 해를 알차게 보내고 아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아름다운 12월에 우리 2022 대전 예술인대회 예술 문화로 행복한 세상 우리 개최를 대전 교육가족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 문화 발전과 아주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시면서 이번 대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박홍준 회장님을 비롯한 각 예술단체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랑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그동안에 예술문화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예술 문화는 실제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인류 발전에 아주 바탕이 된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예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화 시대에 같이 모두가 어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고의 기술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에는 예술 문화가 원동력이 됩니다. 예술 문화를 하는 속에서 서로 소통과 협력의 역량이 길러지고 또 예술 문화가 여러분이 너무 전문가시니까 하겠지만 그냥 이루어집니까? 어떤 음악, 미술, 무용, 댄스 모든 걸 하려면 창작적으로 모든 것을 구상하고 어떤 것을 마련하고 전부 그 과정을 거쳐야만 최고의 예술문화에 의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술문화의 특성입니다.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모든 것을 발명해내는 그러한 창의적인 역량이 길러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예술가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 미래 세상을 꿈을 펼치며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예술문화입니다. 예술문화의 역량을 길러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술문화로 하면 우리들의 행복한 아이들은 꿈을 갖고 어떤 일을 하다 잘 안 돼도 끝까지 실행해내는 그런 행복감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던 창의적인 역량, 인성 역량, 소통 협력 역량 이런 모든 걸 길러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미술 교육을 바탕으로 예술 문화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대전 교육에서는 지금 각 사업에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예술 문화 교육에 가장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 전문적인 예술 문화인 여러분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 같이 학교와 협력해서 또 학교에 있는 교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창안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술 교육을 시켜야만 우리 아이들이 예술 역량이 길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청과 예술인 여러분 같이 협력하시고 각 학교와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 대전 예술교육이 우리 한국에서 아주 중심적인 선도적인 예술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앞으로 대전 예술교육 최고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희망찬 새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게 예술 교육 또 예술시대 대전 예술이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설동우 교육감님의 또 힘찬 목소리로 우리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또 빠르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대전광역시 연합회장상을 시상하는 시간, 예술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대전예총 박홍준 우리 회장님 직접 시상을 해주십니다. 올라와 주시고요. 호명하겠습니다. 건축가협회 이경환, 국악협회 최정분, 무용협회 김성정, 문인협회 김태열, 미술협회 황동희, 배민근, 사진작가협회 최승철, 연극협회 이종국, 연예예술인협회 곽순화, 영화인협회 홍철표, 음악협회 이혜진, 연합회 이혜영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경환 님부터 할게요. 네.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건축가회 이경환. 귀하는 평소 예술창작활동에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전광역시 연합회장 박홍준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정부님. 최정부님.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주의 최정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성정님.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대전광역시주의 김성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열님.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김태열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황동희님은 아래쪽에서 좀 받겠습니다. 네,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황동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앉으셔서 받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황동희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배민근님께 하겠습니다. 네,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주의 배민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승출님 할게요. 최승출님. 네, 최승출님이 한 발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최승출. 네,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시주의 최승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종국님. 이종국. 박곽순아님.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시주의 곽순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철표님이죠? 네.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광시주의 홍철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혜진님. 이혜진님. 네,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대전광시주의 이혜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이혜영님입니다. 이혜영님. 누구예요? 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시주의 배민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혜영님이시죠? 네. 네, 순서를 또 뒤집으셔서. 네, 예술문화상 사단법인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이혜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꽃다발들 전달해 주시고요. 전달과 함께 바로 기념촬영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해 주시죠. 네, 전달해 주시고요. 네, 저기 기념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요. 네. 아니, 저기 여보세요? 저 회장님하고 기념 촬영을 하셔야. 네, 조금 앞쪽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네, 옆으로 붙어주시고요. 네, 마스크를 우리 조금 벗고 입은 네, 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좀 찍을게요. 네, 훨씬 낫습니다. 예.
자, 예술문화상을 수상하신 우리 예술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다 찍으셨어요? 예, 아직 다 아쉬우신가 봐요. 네, 됐나요? 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상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을 좀 우리 박홍준 회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공로상이 있습니다.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님의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후명합니다. 미술협회 라영태 회장님, 사진작가협회 우경환 회장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라영태 회장님께 먼저 할게요. 네, 공로상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 주회장 라영태. 기여는 예술문화 발전에 공헌하시고 예술적 감각으로 지역상공 경제발전에 기여하신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 부상으로 100만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네, 공로상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장 우경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역시 부상으로 10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세 분이 기념 촬영 하시죠. 혹시 뭐 꽃다발 준비하셨어요? 예, 전해주시죠. 네, 어떻게 두 분 회장님은 부상으로 100만원씩 받으셨는데 어디다 쓰실 것인지, 라영태 회장님 100만원 어디다 쓰실 것인지, 혹시 저희 박홍준 회장님과 함께 소주 한잔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경환 회장님도 역시 대답을 안 하세요. 따로 쓰실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두 분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공헌 기업가상입니다. 이 상은 기업에서 후원하는 예술 분야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정 기탁하고 예총의 각 협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대전 예총에서 창작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시상 제도입니다. 먼저 수상의 영예를 안은 예술인들입니다. 약간의 또 창작 지원비도 전달이 되죠. 자, 순서대로 잘 써주셔야 됩니다. 건축가협회 이현진님, 국악협회 우영경, 무용협회 이금용, 문인협회 김완용, 문인협회 권득용, 미술협회 김인환, 미술협회 유기원, 사진작가협회 정상훈, 연극협회 김석규, 연예협회 김가경, 음악협회 김지숙. 순서대로 잘 쓰셨습니까? 다 순서대로 잘 쓰셨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 올라오셨어요. 예, 다음은 후원기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들 되셨죠? 기산 엔지니어링의 강동욱 대표님, 신화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최재인 대표님을 대신해서 김덕수 건축협회장님, 소리마루 예술의 최서훈 대표님, 세풍지업상사 정은하 대표님을 대신해서 정은혜 무용협회장님이, 금남고속 조성일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국현 전무님이, HJ글로벌 김동훈 대표님, 라이언컴택 박희원 회장님을 대신해서 박상원 전무님, 대전교통 김광철 대표님을 대신해서 하우로 전무님, 삼진정밀 정태희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준임 감사님, 샤부쌈 주머니 본사 주식회사 위드몬의 김성용 대표님, 맥키스컴퍼니 조홍래 회장님을 대신해서 김현우 지역사회공헌 실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쓰셨나요? 예, 그러면 차례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산 엔지니어링 강도목 대표님의 시상입니다. 수상자 대전예술편집위원장님, 주식회사 기산엔지니어링 예술발전 후원상,
한국예총 대전광시연합회 대전예술편찬위원회 귀위원회는 문화예술발전보급에 높은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 대전예술발전과 저변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주식회사 기산엔지니어링 대표 강도목 시상금으로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건축예술상입니다.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건축가회 이현진 기아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문화 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을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최재인 대독입니다. 시상금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네, 계속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리마루 예술 국악 예술상입니다. 국악 옆에 대전광시주의 우영경 기아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 문화 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소리마루 예술 대표 최서운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으로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다음은 무용협회 전달하겠습니다. 네, 세풍지업 상사 무용예술상 대한무용협회 대전광시주의 이금용 귀하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 문화 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세풍지업 상사 대표 정헌화 대독입니다. 시상금으로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문인협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금남고속 문학예술상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시지회 김완용 기원은 그동안 남다른 예술문화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을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주식회사 금남고속 대표 조성일 대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한용님 다음은 문인협회에서 200만원 지원되고 이번에 권두경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아, 바뀌셨어요? 네, 주식회사 HJ글로벌 문학예술상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시지회 권두경 귀하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문화 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을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주식회사 HJ글로벌 대표 김동원 예,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으로 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라이언 컨택 박상원 전무님 미술협회 김인환 유기원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환님입니다. 네, 네, 됐죠? 예, 김인환님. 네, 라이언 컨택 미술예술상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시주의 김인환 기아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 문화 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라이언 컨택 회장 박희원 대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유기원님. 네, 라이언 컨택 미술예술상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시주의 유기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으로 각각 250만원씩 두 분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진예술상입니다. 네, 우리 정상훈님께 전달할게요. 네, 주식회사 대전교통사진예술상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시주의 정상훈 귀하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문화 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을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주식회사 대전교통 대표 김광철 대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연극협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하겠습니다. 김석규님.
네, 주식회사 삼진정밀 연극예술상 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 김석규 귀하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문화 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창작활동을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주식회사 삼진정밀 대표 정태희 대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으로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예예술상이 되겠습니다. 김성룡 회장님과 박가경님입니다. 네, 주식회사 위드먼 연예예술상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박가경 귀하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문화 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을 위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주식회사 위드먼 대표 김성룡 시상금으로 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음악예술상입니다. 네, 주식회사 맥키스컴퍼니 음악예술상 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김지숙 귀하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문화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창작활동을 위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4일 맥키스컴퍼니 회장 조웅래 대독입니다. 시상금은 300만원 지원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꽃다발 전해 주실 분들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각 기업사 대표님들과 함께 옆에서 함께 사진을 또 찍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역의 우리 기업에서 이런 메세나 정신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또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키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마스크는 좀 벗고 이분 좀 말씀은 안 하시는 거로 그래야 사진 좀 예쁩니다. 마스크 좀 벗으시겠어요? 네, 대신에 말씀은 많이 하지 마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아직 위드 코로나. 네, 얼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벌어서 우리 또 지역의 예술인들을 해서 도와주시는 이 많은 훌륭한 기업들 또 우리 많은 훌륭한 우리의 예술인 가족들 이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천천히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술 문화로 행복한 세상 2020년 12월 14일 예술인 대회가 점점 막바지로 다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상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몇 분의 또 말씀과 함께 공연 저희 협회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행예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지켜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박홍준 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준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그 노고를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예총 회장 박홍준입니다. 여 뒤에 있는 말같이 이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10개 예술단체를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예총 회장을 제가 맡은 지 올해 6년이 됐습니다. 6년이면 굉장히 길은 기간인데 그동안에 여러 단체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대과 없이 6년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 봄부터 제가 예총 회장을 놓고 세대교체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년 2월이면 새로운 회장을 뽑습니다. 감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저희들 예총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서로 안에 돕고 챙기는 예총이 됐다고 좌불을 합니다. 새로운 예총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금 젊은 세대분들이 열심히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3월이면
새롭게 고고위성을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저희 그 10개 단체를 도와준 우리 기업체 사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 6년이라고 하지만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박홍준 회장님의 대회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들 오셨는데 인사 말씀 또 격려사를 또 청해 드릴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선수로 가야 되죠? 네, 우리 시당 위원장님이신가요? 네, 황운하 위원님의 축사를 먼저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황운하 국회의원님 말씀 먼저 청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타격을 입으신 우리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께 우려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은 과거에는 이제 어떤 상류층들의 교양용 장식품 정도로 이렇게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K-POP, K-드라마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잠재력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대중성이 좀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문화예술인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었고 휴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예술 문화의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예술 문화를 일생의 업으로 오로지 이 자체를 업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여건인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해서 그래서 공공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장훈 시장께서도 대전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서울을 뛰어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중구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를 국립미술관 대전분관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물론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은 썩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예술과 문화의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은 시장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이를 예술 문화인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또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더 많은 대전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부심을 갖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운하 의원님의 또 힘이 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조숙래 유성구 의원님의 또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먼저 대전 예술인 대회를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상 받으신 분들 정말로 격하게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예술인 대회로서는 예총 회장님으로서의 마지막 예술인 대회 행사가 될 텐데, 지난 6년간 우리 대전 예총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우리 박홍준 회장님에서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말로 예총이 정말로 안정감 있게 각 장르별로도 잘 조화롭게 아주 균형 있게 그렇게 대전 예술이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올라가야 될 것 같아. 파울링이 생기네.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예술적 각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전쟁이라든지 식민지라든지 혁명이라든지 가난, 굶주린, 천재지변 이런 큰 사회적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창작호는 또 그걸로부터 또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코로나 3년을 거쳤던 우리 인류가 앞으로 이것을 예술로 어떻게 표현할지 그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가들은 정말로 어렵게 세월을 보내왔고, 그리고 시민들도 그 예술에 목말라서 많이들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네, 이 과정이 앞으로 어떤 예술로 승화될지 정말로 궁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전 지역 예술인들이 지난 3년의 코로나의 기록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잘 기록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승래 의원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시의회에서 조원희 부의장님하고 이금선 의원님께서 우리 또 문화예술인들의 관심 갖고 오셨는데, 시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조원희 부의장님께 저희가 또 축사를 한 말씀 또 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원희 부의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올라오셔서, 왜냐면 하우링이 생겨서요. 예. 예,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입니다. 오늘 사실 복장도 그렇고 축사로 여기 온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대전시의회에서 문화예술이 포함되어 있는 상임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금선 시의원은 저는 상임위에 있고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예결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1년 동안 또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견디시느라고 문화예술인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제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축하 관람 공연 보시고요. 시의회에서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그 의원들이 통상 예산을 삭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증액해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심기욱 대표님이라든지 우리 박흥준 예총 회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저 의원님들 우리 10개 협회가 있는데요. 문화예술에 좀 예산을 깎으려 하지 말고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의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축전을 보내주신 의원님들, 동구 장철민 의원님, 서구 박병석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또 유성구의 이상민 의원님, 대덕구의 박영순 의원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는데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축하한다는 의미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2022년 대전 예술인들의 축하 공연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공연은 대전 예총 회원 단체인 국악, 무용, 문인, 연예, 음악, 연극협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하나의 콘텐츠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협회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연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술은 함께하는 하나의 융합이 대세를 이룬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응합협회의 7인 7색의 소프라노의 한국 가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제 프로페셔널들의 품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곱 분인데 이 넓은 공간을 꽉 채워주셨어요. 괜찮았죠?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또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연예협회에서 준비합니다. WSD 우성정보대학교 글로벌 실용예술학부의 실용댄스를 전공한 우리 젊은 스트리트 댄스 걸들 보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가 좁은데 14명의 우리 퍼포먼서들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대한 어떤 이 구조적인 한계도 극복하는 것도 역시 우리 전문가들의 또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이 좁은 무대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창조를 하는지 한번 또 우리 연예협회에 기대를 걸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죠? 믿는다 오빠는? 오빠라니까 바로 거부합니다. 미안해 아저씨 잘못이야. 네. 자, 우리의 젊은 연예협회의 후배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미래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 WSD에게 힘찬 박수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just a baby in this business of love. I'm a mover, a shaker, like Mac tonight. I can take your last dollar with the throw of the dice. I got a gift for women from heaven above. But I'm just a baby in this business of love. . 보겠습니다. 신앙송 별에는 밤을 준비를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 시이죠. 별에는 밤. 오늘은 대전 문인 옆에 김종진 님의 낭송으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인 옆에서 준비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별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도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세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스레 풀이 무성할 거외다. 네, 김종진님의 별에는 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 연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로 넘어간다.
지진 선생님의 순수한 모습도 봤고요. 어려움을 잘 해결해주는 담백한 모습도 봤습니다. 예, 국악 옆에 지진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민승 무용단의 장구춤 무용 옆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연극협회에서 준비한 연극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길동이 나가신다. 박수 함성으로 청해 보겠습니다. 아우, 추워. 아이고. 조선조 세종대왕께서 야. 대단해. 홍화문 밖에서는 한 재상이 있었다. 성은 옥녀 이름은 뭐니? 저 구름마다 사라지다 떠돌다가 야, 우리 신하 다를 게 없지 않냐? 야. 야. 조정의 뜸이었다. 아, 이 새끼는 허구한날 제기여. 야. 술 올려 이조 판서와 자유정이 봉하셨다. 아,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뭔 책인데? 아, 진짜. 홍길동전. 하, 이 새끼는 책만 보고 지랄이야. 아이고. 야, 너 방금 뭐라 그래? 새끼. 아, 질려. 질려. 어머니, 저를 시기하여 집안의 흉한 사건이 끊이지를 않으니 목숨을 구하고자 하늘과 땅을 집삼아 이제 이 집을 떠나고자 하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불효 자식을 생각지 마시고 삼가 조심하여 천금같이 귀한 몸을 보살피세요. 아야, 내가 어? 딱 봐, 내가 이 초보석을 오늘 들어 올리고 만다. 아, 내가 이 초보석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여기에 대작이 되는 건데 말이야. 아니, 내가 이 돌을 들어 올리잖아? 그러면 도적 중에 최초로 여자 장수가 되는 거라니까. 대장. 아. 방금 대장을 뽑는다 했는가? 그럼 내가 이 푸른 숲 호걸 중 으뜸 장수가 되는 것은 어떤가? 뭐래? 야, 맹랑한 놈아, 남의 잔치에 끼어들어가지고 괴상망측한 소리하지 말고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얼른 돌아가거라. 용이 얕은 물에 잠겨 있으니 물고기와 자라가 쳐들어오고 범이 깊은 숲에 있으니 토끼와 여우에게 조롱을 당하는구나. 아, 그러셔? 그러면 이 초보석을 한번 들어올려 보시든지요. 그러면 내가 너를 장수로 인정을 해주마. 대장부가 세상의 처함에 있어서 마땅히 위로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고 아래로 땅의 이치를 굽어 살피며 가운데로 사람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요. 내 어찌 이만한 일을 겁낼 것인가? 실로 장사로구나. 그 어찌 저 돌에 그렇게 번쩍 들어올린단 말이냐? 자, 이제 그럼 내가 대장이 되는 거냐? 뭐, 그치 뭐.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는 거냐? 아, 그야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면 되는 거지. 네. 대장이란 자고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좋다. 그럼 가자. 어디를? 배불리 먹을 방도를 찾아야지. 아오. 도적 서굴로 가자. 따라와, 따라오라고. 가자. 대장, 야, 네가 먼저 가면 어떻게 대장? 야, 대장. 아, 배고프단 말이야. 빨리 와. 자, 지금부터 우리는 백성들의 재물은 건들지 말고 각 읍수령과 방백들이 백성들에게 착취한 재물을 빼앗아 혹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할 것이니 이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라고 하리라. 활빈당! 도적이 백성을 구제한다고? 그렇다. 가난한 백성들을 살리는 활빈당이다. 함경 군역에서 군기와 곡식을 잃고도 우리의 종적을 모르므로 그 사이 애매한 백성들이 많이 다칠 것이다. 내 몸이 지은 죄를
애매한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면 비록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천벌이 두렵지 아니하겠는가? 거사가 끝나면 써붙이시오. 창고의 곡식과 군기를 훔치는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 우와! 거 배포하면 큰 산으로구만! 이래야 사내지! 내가 누구요? 형님들의 대장 활빈당 장수 홍길동 아니여! 그래! 어디 도적이라고 좋은 일 하지 말란 법 있나? 우리도 이제 다리 쭉 뻗고 자게 되는 거라고. 도적이라고 뭐 태어날 때부터 도적이었다냐? 그래! 보여주자고! 활빈당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고! 활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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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큰 소리를 치긴 쳤는데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신만 믿으십시오. 홍길동이나 큰 도적을 잡아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긴 쳤는데 내가 미쳤지. 어떻게 잡아. 곧 뉘어? 진짜 젊은이는 어째 여기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요? 아니 큰 도적 홍길동이 팔도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민심을 어수선하게 하니까 임금께서 잡아들이려고 명하셨으나 끝내 잡지를 못하니 아니 나도 미약하나마 이 용감한 힘이 있어서 그 도적을 잡아서 나라에 근심을 덜고자 했으나 내가 힘이 넉넉치 못하고 이 도울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한스러울 뿐이요. 야, 장하다. 충성과 의리를 겸비한 사람이구나. 그럼 나와 함께 그 도적을 잡는 게 어떻겠는가? 아니 저기 근데 네가 그 포도도장 이엽이냐?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홍길동이거든. 홍길동? 홍길동! 염라대왕 명을 받아 널 잡으러 왔노라.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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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활빈당 장수 홍길동 우습게 보고
스스로 잡으려고 나섰단 말이냐? 그게 나도 위에서 시켜서 가급을 다니며 민심 어수선하게 하니까 임금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불쌍한 백성들을 도왔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라를 속이고 임금에게 거짓으로 구하여 옳은 사람들을 해하려 했다. 널 저승으로 보내서 영원히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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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홍길동을 잡으라는 명을 받으려고 나왔을 뿐 죄가 있다면 왕에게, 아니 왕에게 충성을 다한 자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좋다. 그대를 살려주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위협을 보이기 위함이오. 예. 그리고 그대와 같이 분수에 넘치는 자가 나타나거든 그대가 말리게끔 하기 위해서다. 예. 돌아가 앞으로는 다시는 날 잡을 생각하지 말거라. 아 근데 저기 칼은 좀. 아씨 갔냐? 아씨 험악한 내류다. 쪽팔린 삼가일 밖에 되지 말자. 아 진짜. 눈이요 비요. 아유 날씨 한번 진짜 궁상이네. 아유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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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는 또 어디로 갔어? 아 구름 한번 줬네. 조선조 아자 이때 홍길동이 나타나서. 야 어디 갔다 이제 오냐? 나? 넌 네. 그거 아직도 책이냐? 야 이건 그냥 소설이라니까 책이야 책. 야 현실이 변하겠냐? 아 글쎄. 아 근데 난 믿고 싶다 홍길동이 남아있기를. 야 너 어디 모자르냐? 얘는 그냥 아이고. 소설이라니까. 아 왜 가끔은 내가 홍길동이란 생각도 한다니까. 야야 너는 그냥 길동이야. 아. 길동 성은 아. 길이요 이름은 똥. 아, 우리 모두가 홍길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왜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 어 서민들 뭔 일 터지면은 어 서로 우르르 뭉쳐가지고 힘합치는 거 보면은 내가 막 이게 가슴이 막 뭉클거린다니까. 야 이 새끼야. 그래 네? 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본다. 야 율도군 어? 그런 나라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왔을까? 아니 뭐 홍길동도 답이 없으니까 새로운 나라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잖아. 홍길동 인생을 봐도 그렇고. 야 그 새끼는 난 놈이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다 하고 살았는지 그런지 몰라도 희망도 없다. 아 그때 홍길동이 나타난 거야. 어? 그래서 나쁜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모두를 구하는 거지. 어때? 질린다. 질려. 꿈을 이루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탈모드. 아, 욕심이 아니라니까. 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래 내가 졌다. 꿈을 꾸자. 꿈을 꿔. 아유 모른다. 아유. 그래 우리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아이고 좋다. 아유, 아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연극협회 홍길동이 나가신다. 예, 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무대 공연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온전하게 엔데믹이 된 게 아니라서 사실은 조금 많은 분들에게 마음 한 켠으로는 올바른 편안함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무대 위에서의 행사가 조금은 원만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된 위드 코로나 또 엔데믹이 되기를 또 바라고요. 또 코로나는 별개로 우리 예술인들의 활동이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풍토와 또 자연 또 생태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방역에 대한 신경 너무 끄시면 안 됩니다. 좀 가져주시고요. 조금은 예민하게 좀 여러분들이 지킬 건 지켜주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성스럽고 화려하고 또 그런 멋진 무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예총의 많은 또 10개 협회에서 또 신경을 쓰실 겁니다. 오늘 2022 대전 예술인 대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곽성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